go. 미국 갑니다. 여긴 어디고 난 누구지? 미국 가면 더 하겠죠, 이런.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걸까요? Oh my god. 바로 에어플레인. 13시간 어떻게 타지? 생각보다 좋은데? 실력으로 날 이기겠다. 불가하지. 첫 기내식 막. 저는 소불고기 덮밥을 골랐습니다. 고향에 온 것 같네요. 네. 제가 좋아하는 나라니까요.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편합니다, 참. 먹어볼까요? 인앤아웃 버거. 제가 LA에서 애니멀 스타일 인앤아웃 버거를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나 컴다운 해야 돼. 오늘 벗으면 안 되는데. 뭐 벗을까 나도? 벗을까?
done. Thank you. It's gonna take 30-40 minutes to try. You make sure to not touch it. 35 minutes? 30-40 minutes. Okay. Yeah, so maybe.형도 이렇게 안 해도 할 거. 아니야, 딱 좋아. 잘 어울려요? 아, 들어가고 싶다. 옷 그냥 벗어 던지고. 들어갈까? 안들어가야지. 들어갈까? 아, 너무 잘 나왔어. 어떡해. 붙였나봐. 사진 맛집. LA 사진 맛집이네. 인앤아웃 버거가 맛집이 아니라 사진 맛집이네. 여러분, LA 사진 찍으러 오세요. Not bad. What a tourist. What a dog. 아, 너무 좋아. 여기 살래. 저 두고 가세요, 그냥. 여기도 그래. 뭐 있다. 비틀즈 같니? 모카이스플랜드. 근데 이거 한국에도 있는 거잖아. 모카이스플랜드. 괜찮아요? Hi, how are you? Hi. Can you get started? 모카이스플랜드 is this one. 모카이스플랜드. What size? This is a regular. Regular? 아, small. Small size. Small size. 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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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and Swedish very large. I think, yes. And that's a small tip or small size. And Swedish very small. One more. They have one small mocha ice blended and two Swedish berries. Yes, yes. And did you want whipped cream for the mocha? Sorry? Did you want whipped cream for the mocha ice blended? Cream, no, no, no. No? Okay. Would that be all? Would that be all? Is that it? Yes. Thank you. Thank you. 저희 숙소입니다. 지금은 이제 베니스 비치에 가서 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OTD. 선크림을 듬뿍 발랐고, 오늘의 OTD. 이렇게 입고 가서 벗고 수영하고 놀 거예요. 와, 해 엄청 세다. 산타모니카 비치 도착. 여기서 안 보인다. 저기 보면 놀이공원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저기 너머로 해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수영도 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그럴 거예요. 저기, 와, 완전 좋아요. 이렇게. 아, 누가 봐도 미국. 산타모니카. 여기 해변에서 놀고, 여기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논 다음에 저기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시원하고 좋아. 예쁘다. 그쵸? 예쁘죠? 이거 하나 살까? 예쁘다. 뭐하지? 타이푸드를 먹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똠양꿍이랑 볶음면이랑 볶음밥을 시켰어요. 제가 똠양꿍은 처음 먹어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이야. 네? 이게 약간 나는 타이푸드를 다 좋아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되게 익숙한 맛인데. 맛있다. 볶음면도 진짜 맛있어. 여기 건너편에, 식당 건너편에 타이푸드 집이 하나 더 있는데 저긴 좀 오리지널? 오리지널한 맛이고 여기는 좀 퓨전에 가까운 식당이라고 합니다.
these two. This one and this one. How many? 101 or 201? 101. Yes. Okay. This one. These two. Oh, these two. Chimichurri and Charm. Yes. Okay. 한국. 은 갈릭 이런 맛이고 이거는 약간 스파이시한 맛이라고 해서 네, 골랐습니다. 추워 추워 추워. 우리의 식량. 냄새가 불러다. 고기 한번 다 닦고 올리브유를 뿌린 다음에 하나는 소금이랑 그냥 허브로만 시즈닝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한 덩어리는 파프리카 소스가 있거든요. 이걸로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맛이 있을까? 맛이 없으면 어떡하지? 먼저 시즈닝을 하나 해줄게요. 고춧가루. 도전. 고춧가루 아니고 파프리카 가루. 블랙페퍼. 하고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뿌렸다.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뭔지 알 듣기 말자. 이 손바닥으로 그냥 쇼쇼쇼. 소금도 이렇게 한번 시즈닝을 했습니다. 열을 밖으로 바꿔나가서 이거는 꼬치.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래. 여기 안에 재료가 뭔가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일 한 장 깔고 여기 그릴링 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크다. 잠깐, 우리 이 정도로 이거 토마호크나 소 한 마리 잡아야 하는 거야. 이거는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거는 오리지널 버전, 이거는 파프리카 가루 버전. 됐다. 오케이, 기다리면 돼. 옥수수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줘요. 원래 옥수수가 잘 안 썰려. 불어야 돼. 자라져가지고. 여기 잘해. 이거는 아까 유기농 마트에서 산 짜잔 꼬치예요. 이 옥수수랑 호일로 버터 옥수수를. 물이 많이 올라왔다. 살짝 탔을 수도 있겠다. 짜잔! 짜잔! 오! 됐어. 역시, 되네요. 됩니다. 또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버터를 올려주는 거. 버터가 고기의 풍미를 높이기 위해 버터를 사용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잘라서 얼려줘. 이렇게 하고 옥수수에도 버터 옥수수를 할 거니까. 조심하게 올려주면 돼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버터를 잘 다 발라주고. 됐어. 와우. 됐어. 이제 됐으니까 고기를 담그겠습니다. 이 느낌. 자, 이거는 일단 오리지널 버전. 미쳤다, 미쳤다. 와우. 때마침 불도 들어왔어. 와, 너무 잘 익었어. 딱 에어 정도. 미디움 그 정도. 끝났다. 나머지 예뻐서 산 와인.